도대체 왜 내 앞머리는 한쪽으로만 휘는가? 항상 이렇게만 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뿌리에 대한 개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정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는 모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모류란 가마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물론 특정한 부위에서 특정하게 가마가 있거나 특정하게 곱슬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나 에즈 스타일 할 때 항상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왼쪽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한쪽은 뭔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남자들끼리는 아마 통할 거야. 내가 내 눈으로 거울을 봤는데 뭔가 어색하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모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첫째, 화학적인 시술을 받아서 뿌리를 틀어야 될 경우 교정펌이 있겠죠. 두 번째, 직접 세팅이나 드라이를 통해서 모류를 바꿔주는 방법.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영구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감고 나시면은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질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미용실에 갔을 때 교정펌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보통 알아보고 가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머리를 감고 나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다음날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날에 다른 모양으로 더 예쁘게 모양을 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 롤빗 1호, 핀셋, 드라이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핀셋을 가지고 틀어진 머리를 볼 건데요, 정확히 모류겠죠. 자, 헤어라인이 있다면은 이 헤어라인에 2-3cm 올라간 지점에서 핀셋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는 지그재그에 대한 폭을 가지고 나누는 게 낫겠죠? 왜 그런가요? 일자로 나눈 경우에는 덮었을 경우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나눌 경우에는 덮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그재그로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3cm 올라와서 지그재그로 나눠볼게요. 요렇게.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었다가 끝쪽으로 휘어있죠? 사실 저는 이 끝쪽은 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안에를 붙였을 때 뿌리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휘어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르마랑 에즈 스타일 했을 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눈 이 머리카락에 이 롤빗을 얹어주는 거예요. 빗질을 합니다. 그래도 머리가 휘어있죠. 조금이라도 휘어있으면 그쪽으로 머리가 휘어요. 그러니까 빗질을 해서 틀어진 머리 모류를 확인하고 여기 위에 롤빗을 얹어놓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지금 안쪽으로 틀기만 해도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요렇게 바깥쪽으로 휘죠. 이러니까 뿌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롤빗을 얹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빗질해준 다음에 반대쪽으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틀어진 뿌리에 열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 2, 3. 뗄 때는 반대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빗꼬리로 정리. 자, 그러면은 뿌리가 방금 꺾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이 이렇게 나와요. 뿌리가 엄청 중요하죠. 자, 그리고 윗머리 대볼게요. 저는 심지어 윗머리가 더 심해요. 똑같이 지그재그 나눠서 나는 머리카락을 그대로 빗질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휘어있죠. 아, 정말 싫어요. 자, 윗단도 마찬가지로 틀어서 빼주고 틀어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안에 있는 앞머리부터 그 윗단까지 두 단만 틀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양을 내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편집하지 않고 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모양이 갖춰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머리를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롤빗으로 조금씩 정리하면서
튀어나오는 거 눌러주고 방향만 조금 반대쪽으로 틀어줘도 충분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랑 너무 다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고 이마에 대한 노출을 살짝 조금만 더 하는 편이에요. 이마 높이가 너무 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이야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마가 좁거나 이마에 대한 노출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볼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클래식하면서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자, 뿌리를 손가락을 얹고 중지와 약지를 가지고 볼륨을 줄 위치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엄지로 눌러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준 다음에 열을 줄 겁니다. 다시 볼륨을 줄 부분에 약지와 중지, 검지까지도 괜찮아요. 넣어서 받아준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열, 그리고 쿨링 시켜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틀어서 떨궈주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삽니다.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머리에 대한 볼륨을 살리기에는 어려우나 죽이기에는 정말 쉽습니다. 차라리 띄워놓고 저는 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긴 어떻게 할까요? 약지랑 중지를 넣고서 시계 방향대로 틀어줘야겠죠? 그래야 머리가 이렇게 뽕긋하게 살겠죠? 중지와 약지에 뿌리 쪽에다가 넣어서 닫은 다음에 틀어서 열. 1, 2, 3. 볼륨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죠? 제 손버릇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모양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예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롤드라이나 고데기를 활용해서. 근데 남자분들이 그 고데기나 드라이를 다 하시겠냐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이소에 가시면은 1,000원이나 2-3천 원 정도짜리 거울을 사셔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과 이런 거울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옆모습 보신 다음에 뒷머리까지 끄집어내서 볼륨선이 처지지 않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모습만 예뻐서는 모양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주고요. 옆에서부터 뿌립니다. 옆 볼륨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안 이쁘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눌러주시면서 조금씩 살짝 터치 업 볼륨대를 손가락 3개 넣고 튀어나오는 위쪽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뒷머리까지 풀어주시고 앞머리는 고개를 들고서 스프레이가 아래에서 위로 손가락으로 앞머리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서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려주시면은 볼륨선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컬이 좀 더 선명해지고 얼굴 페이스라인에 약간 웨트한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인트적으로 스타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만들어 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과 이런 디자인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이 공식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두상과 모질에 맞게끔 각도나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과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교정 예쁘게 잘 하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모두 끔빡.